그거 알았어? 뭐? 우리 숙소 살때 혜림이 민철 오빠랑 둘이 클럽 간 거? 어? 둘이 간건 아니고. 우리한테 말안 하고 클럽 간 거? 난말안 하고 클럽 간적 여러 번 근데? 있었는데? 근데 좋겠다. 나도 남자친구랑 막 클럽 가보고 싶다. 싶어. 한 번도 한잔해야 되는 거야? 그래요? 뭐 썼어? 한두 번 가봤어. 많이 가본 건 아니고. 그냥 봤을 때 약간 민철 오빠는 그런 거안갈것 같은데 막. 안 좋아해. 그림은 안 클럽 안 좋아해. 그려졌어. 내가 하도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가준 건데. 그니까 그 노래가 나왔지, 오빠. 아, 맞아. 아이필류 앨범에 오빠라는 곡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민철 오빠가 자꾸 클럽 왜 가냐 해서 쓴 거야? 반대하니까 그거를. 그걸 딱 처음에 들으면 여보세요? 오빠, 나 오늘 밤에 놀러 갈 거니까 나 찾지 마. 아, 또 시작이네. 안 돼, 안 돼. 아, 왜안 돼? 그게 원래 우리 처음에 그게 딱그 전화가 나레이션처럼 처음 나오는데. 그거보다 목탁 치겠어가 짱이지. 아. 더 참잖아 더 닦겠어 절 가슴 목 다치겠어 뭐 좋으냐? 트랩으로 넘어갔지. 민철 오빠가 들으니까 뭐래? 또 되게 좋아해 자기를 생각하면서 노래 쓴 거에 대해서. 오, 마음이 넓다.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좋다. 그래서 이제 안 좋아하지만 같이 가준 거지. 그럼. 오, 오, 좋은 효과였네. 언제 오셨어요? 클럽 가면 어떻게 놀아? 혜림아 보여줘. 그래. 아, 그래. 틀어줬는데 보여줘. 봉이 마지막 이제 있어야 돼. 너 봉이 있어야 되는데. 와우. 이러니까 민철 오빠가 안 돼. 못 가게 하는 거야. 안 돼. 안 돼. 혜림아 어디야? 나도 갈게.